해당량의 신고가 일반 민원 신고가 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주차 신고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차 단속팀이 구청에 따로 있는데 네. 근데 범죄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는 출동할 의무가 있어서 그쵸. 그래서 저희 그런 빠른 조치 때문에 오기도 하고요. 심지어 제가 초임 때는 공원에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서 네. 휴지를 갖다 달라는 친구도 있었고요. 아, 갖다 줬어요, 그래서? 네, 갖다 줬습니다. 공원 관계자 얘기해서 진짜 네. 휴지가 없었어요. 그 경찰서에 들어오는 민원이나 신고 같은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뭐 워낙 이상한 사람도 많고 이상한 신고를 하시는 네, 분도 네,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경찰의 공격력이 오히려 너무 낮아져가지고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좀 영향을 받을 정도로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이런 신고도 들어온다 뭐 이런 거 혹시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신고가 많고요. 네. 사실 경찰이 어떻게 보면은 형사적인 그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그런 기관이잖아요. 네. 들어오는 신고 중에 상당량의 신고가 일반 민원 신고가 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주차 신고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차 단속팀이 구청에 따로 있는데 네. 근데 범죄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는 출동할 의무가 있어서 그쵸. 그래서 저희 그런 빠른 조치 때문에 오기도 하고요. 심지어 제가 초임 때는 공원에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서 네. 휴지를 갖다 달라는 친구도 있었고요. 아, 갖다 줬어요, 그래서? 네, 갖다 줬습니다. 공원 관계자 얘기해서 진짜 네. 휴지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휴지를 보관하는 창고에서 네. 휴지를 가져다 적이 있고요. 그리고 감자탕집에 감자가 없다고 네. 신고를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일단 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출동합니다. 그럼 출동 어떻게 해요? 네. 아니, 출동해서 이제 그 신고자 얘기나 네. 또 하다 보면 또 그런 게 또 분쟁이 있고 또 술 드신 분이 억지성 있는 신고를 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잘 돌려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또 아까 감자탕 집 같은 경우는 네. 영업 장소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안 가게 되면은 이 영업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가서 하기도 합니다. 일단 신고가 떨어지면은 그게 뭐 아무리 뭐 어처구니 없고 황당해도 일단 출동을 하는 거죠. 일단 가야 돼요. 그게 뭐 단순하게 뭐 그거를 꼭 들여다보기 위해서보다는 그게 그걸로 인해서 더 큰 범죄나 사건 네.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예방 차원에서라도 일단 가서 들여다보고 네. 네.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그런 거란 네. 말씀이시죠? 네. 야. 일단 가야 돼요 저희는. 그 주치자 문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뭐 술에 관대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그 얼마나 신고가 들어요 하루에? 정말 많이 들어오나요? 그 주치자 관련된 신고가 네. 이제 순수 주치자 보호조치 신고가 있어요. 네. 뭐 주치자가 길에서 잔다 네. 뭐 이런 신고들이 많고요. 네. 그런 신고가 야간 근무할 땐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은데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뭐 폭행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디 뭐 노래방이나 술집에서 일어나는 신고 사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저희가 나가서 보면 전부 다 술 취하신 분들에 의한 사고가 맞아요. 그래서 거의 그런 폭력이라든지 어떤 이런 사고는 보면 술 관련된 문제로 인해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주로 이제 밤샘 근무 하셨을 때 뭐 하룻밤에 얼마나 신고가 들어와요?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는? 제가 지금 있는 지구대 기준으로 4대 순찰차가 있어요. 네네. 주로 운영되는 건 3대 순찰차고요. 네. 한 대는 좀 이렇게 예비차 개념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휴가자가 있기도 하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럼 10명이 조금 넘는 인원으로 보통 그 치안을 담당하거든요. 네.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요. 네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네. 그냥 60건, 70건 이상씩 이렇게 하룻밤에 네, 최근에는 그렇게 한 것 같고 예전에 제가 초임 때 그때는 진짜 하룻밤에 100건이 터진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구대에 앉아있을 틈이 없을 것 같은데요. 상황 근무하는 거 말고는 네. 또 최근에는 또 이렇게 순찰 평상시에 돌고 네. 신고들하고 그쪽 출동하고 네. 뭐 대부분의 그러면 주치자 신고 들어오면 그냥 이제 나가서 잘 정리해서 뭐 사건 접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네. 되는 경우는 잘 없는 거죠 사실.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주치자 신고가 조금 힘든 게 네. 그분들이 이제 일어나서 자진해서 집에 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네. 정말 인사불성되는 경우 있어요. 그럼 네. 저희가 집에 바래다 줘야 돼요. 전에 바래다 주지 않아서 네 맞아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네. 경찰관이 저희가 책임을 사실 회피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네. 핸드폰도 없고 지갑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사는 누군지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런 경우가 제일 사실 좀 곤혹스럽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신고는 다른 신고는 막 계속 터지는데 네. 여기 묶여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사실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야, 그럼 만약에 그 아까 전에 순사자 4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고가 다 들어와서 4대가 다 추정된 상황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또 새로운 신고가 접수가 됐었잖아요. 네, 네.
그럼 이 새롭게 접수된 건은 그냥 일단은 웨이팅이 걸리는 건가요? 웨이팅이 걸린다기보다는 네. 이제 인적지구대에서 아 네. 지원이 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령하시는 저희 상황실에서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그 잘 커버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우리나라? 커버 다 돼요. 돼요? 네. 충격 때는 저 100건도 떨어졌어요. 네. 그래도 잘 네. 되네요, 그래도. 그 경찰에 대해서 뭐 경찰이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뭐 사회적으로 좀 독특한 시선을 받는 뭐 전 직업의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초등학생들 장래희망도 경찰관 빠지지 않고 등장한 네, 것 같고 네. 한편으로는 되게 좀 무섭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되게 또 친근하기도 한 이런 네. 직업 생각이 드는데 좀 경찰로 살아가면서 좀 많이 오해받던 것도 있으신가요? 딱히 오해를 받은 건 없어요. 오해를 받은 건 없는데 네.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좀 직업에 대한 궁금증은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다 보면 경찰이라는 거 어떻게 알고 나서 네. 사람 죽은 거 보신 적 있나요? 네. 도둑놈 잡아보셨어요? 네. 이런 것부터 해갖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시기는 해요. 그래서 확실히 좀 일반인들이 보셨을 때는 그쵸. 약간 좀 이색적이구나, 약간 그런 직업이 네.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희끼리는 저희도 그냥 똑같은 엄마, 아들, 딸, 뭐 아빠, 네. 엄마 이렇게 일반 사인이랑 똑같은데 네, 네. 아 근데 그 제가 이제 몇 명 그 경찰분들 인터뷰 해보면은 제복을 입었을 때 좀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네, 네, 이런 말씀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 제복을 입으시면 책임감도 좀 네. 증가하고 좀 네. 뭐랄까요 내가 어떤 상황이 터지면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네. 해결할 때 이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네. 아 당연히 그런 생각 듭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고 네. 저도 좀 되게 좀 소심한 좀 성격이에요. 좀 내성적이라서 네. 어디 길을 다니다가도 이렇게 좀 시비가 붙는 일이 있으면 좀 가능하면 좀 회피하는 편이거든요. 뭐 잘 참는다기보다는 네. 일을 좀 크게 만들거나 그런 걸 되게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좀 제복을 입고 하면은 우리를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전에도 어떤 사건을 제가 추동했을 때 네. 카페였습니다. 근데 요즘 카페라는 데가 사실 단순히 커피만 마시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쵸. 거기서 공부도 하고 서로 이렇게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요. 네. 근데 그 카페에서 그런 좀 이렇게 업무방해 신고가 나갔었거든요. 나갔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진짜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바라봤던 그 눈이 제가 느끼기에는 경찰관이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라 이런 눈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결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반응하고 뭐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무슨 사명감이라는 말 이런 것 자체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낯간지럽고 정말 싫어하는데 네네. 자기가 소속된 어떤 조직이라든지 그런 데 계신 분들 중에 네. 사명감 없으신 분 사실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런 사명감 이런 게 무슨 처음부터 생겨난 이런 건 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무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게 생기고 진짜 몸이 반응하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그만두고 싶었던 네. 적 이런 적 없으세요? 아니 많았습니다. 아니 그 언제 그런 네. 걸 좀 느끼세요? 네. 아까 그 얘기하셨던 네. 저기 그 변사 사건 그 실수했을 때 네. 그때 진짜 그만두고 싶었어요. 네, 그만두고 싶고 네. 형사도 때려치고 싶었어요 그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좀 버텨보자고 해서 형사 생활을 좀 오래 길게 했었거든요. 그럴 때 좀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뜻하지 않게 민원 먹을 때가 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도 좀 많이 힘들고 어떻게 사람이 마음이 한결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뭐 민원을 먹는다는 건 이제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이제 딱 지시해서 네, 뭔가 네. 불만 사항이나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뭐 민원 들어오게 하시는데 뭐가 있나요, 그런데? 근데 경찰관 처리 방식이 싫다고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수사할 때 지연한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민원을 들어오는 경우도 좀 있어요. 힘들어요. 아, 그래서 힘들죠. 네. 좀 네. 마음 좀 약하신 분들은 민원 많이 오면은 그런 거에 되게 좀 많이 힘들어요.